За сколько денег? Где-то полмиллиона. Полмиллиона чего? Полмиллиона рублей. Кто они? Не знаю, по телеграм написали без имя, без фамилия, без ничего. Кто? Деньги предлагал. Москва 테러 속보를 짚어봐야 될 텐데 신상도 공개되고 4명 모두 타지키스탄 국적인데 이제 오늘 많이 주목이 됐던 이들이 법정에 서기 전에 엄청난 고문을 받았다는 것 때문이거든요. 그렇습니다. 핵심 용의자 4명의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요.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깨도 많이 떨고 있고 멍투성이인데다가 붕대를 감고 휠체어에 타고 이 모스크바 러시아 법정에 등장한 모습이 공개가 돼서 이들이 저지른 죄가 참혹하고 끔찍함은 별개로 또 이렇게 심각한 고문 영상이 또 한 번의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137명이 죽고 180명이 다쳤는데 중상자가 많아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. 예. 고작 한국 돈 730만 원으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너무나 참담합니다. 글쎄요. 귀가 고문으로 법정에 서는 모습까지 신상까지 공개됐는데 모스크바 테러 얘기는 파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10위까지 만나봤습니다.